저한테 이경규 씨가 귀엽다고 그러셨잖아요. 저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이경규 씨가 너무 귀엽다 그랬잖아요. 동네 개가 있잖아요. 네. 귀여워요. 네. 그러니까 그 개한테 한 물리고 나면 그 개가 귀여울까요?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조윤선 씨하고 친해요? 아, 초등학교 동창인데 친하진 않아요. 두 달 내 섭외해 오지 않으면. 조윤선 씨요? 이진 씨. 누구요? 아, 이진 씨. 지금 이경규 씨 반응 보셨죠? 말고는 섭외할 분이 없습니까? 유희열 선배님. 그분의 개그 스타일이 요즘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은 호흡이거든요. 감성 변태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그 매력에 푹 빠져들고 싶어요. 한번 나와주세요. 제발. 저희 요즘 뭐 괜찮아요, 그죠? 네. 송유리 씨가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힐링캠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번 뉴스 참 재밌습니다. 딸의 미모 덕분에 48년 만에 첫 광고를 찍게 된 스타 만나보겠습니다. 무게감 있는 명품 연기로 스크린과 드라마를 종횡무진하고 있는 요즘 대세 꽃중년배우 조성아 씨. 오늘은 다소 앙증맞은 모습으로 광고 촬영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조성아 씨가요, 숨겨왔던 댄스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아유, 댄스 세계는 조성아 씨에게 좀 멀고도 험한가 봐요.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참 열심히 하시죠? 네, 아유. 진지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게 몇 년만 찍는 거예요? 아, 한 48년 만에. 48년이요? 허리가 잘, 아, 이게 딱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5시간에서 이 정도입니다. 5시간 동안 했어요. 예쁜 누구예요? 예, 저희 네. 딸입니다. 딸! 오, 너무 예뻐요. 안녕하세요. 수현 양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얼굴이 공개된 후에 가수 수지와 설리를 닮은 예쁜 미모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 손연주도 닮았고 설리도 닮았고 수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들을 잘 몰랐어요. 어디서 이분들 딸님하고 같이 광고를 찍게 됐어요? 딸이 화제가 돼가지고 제가 CF를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기분은 썩 좋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광고가 없었던 사람이라 네.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래요? 예. 아빠 조성아와 예쁜 딸 수연이 이 둘의 알콩달콩 부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엄마가 광고 찍는 거 알죠? 네, 열심히 찍고 오라고. 왜 그동안 광고가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에서 악역만 해서. 그럼 아빠가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은 네. 다 봤어요? 제가 아직 보기 그 힘든 나이에 영화를 많이 찍으셔가지고. 그렇죠. 19금이라. 네. 네. 아까 배드 씬도 많이 찍었고요. 네가 인터뷰 왜 하는 거야? 그 딸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요번엔 누구랑 출연을 하는지. 촬영이 시작했는데 사인을 안 받아오면 왜 줄 걸 안 주지? 이런. 아유, 조성아 씨 그동안 스타분들 사인 배달 많이 했는데 최고의 아빠예요. 아빠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뭐 쓸데없이 뭐 크레용팝 얘기도 잘 모르는데도 막 와서 얘기하고. 아빠랑 한번 둘이 한번 칠 수 있겠어요? 점핑 점핑? 잘 모르는데가. 자, 크레용팝을 잘 모른다던 아빠 조성아의 점핑 춤 실력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점핑. 점핑. 처음 하시는데 잘 하시죠? 요, 딸에게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영국으로 시작한 연기 생활 25년 조성아 씨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까지는 오랜 무명 생활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묵묵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영광이 있었죠.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사랑 받기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배추도 팔아봤고 화분도 팔아봤고 후후 배추 왔습니다. 배추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아, 이게 또 내 천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다면 어디 있었습니까? 역시 가족이죠. 우리 두 딸. 존재의 이유죠. 수연이도 연기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꿈입니다. 오, 정말? 네. 일단 네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라. 아무래도 보고 자란 게 많아서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요즘 연기자들은요
만능이어야 됩니다. 되게 성숙해. 그래서 노래 테스트. 아. 자.